강릉에 오게 되면 주문진 수산시장을 찾게 되는데요. 오늘은 수산지산 건너편에 있는 주문진 풍물시장을 가보았습니다. 이곳은 좌판을 펼쳐놓고 바구니에 담겨져 있는 싱싱한 회를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회뿐만 아니라 대게, 구이용 생선 또는 건어물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습니다. 한 바구니에 3만원이라고 하는군요. 풍물시장 앞에 있는 주문진항에서는 전어 낚시를 하고 있었는데 예상보다 씨알이 굵고 조가도 좋아 보였습니다. 주문진에는 소도레안 일주 산책로가 있는데요. 약 1억 5천만 년 전 쥐라기 시대의 바닷속에서 지각 변동인 융기작용으로 인해 솟아난 바위들이 멋진 경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도레안 일주 산책로를 거닐면서 바닷속에서 우뚝 솟은 기암괴석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선앙바위와 탕건바위도 있네요. 소도레안 산책로는 소도레병과 주문진 해수욕장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바다는 에메랄드색으로 빛나고 있었고 물도 아주 깨끗하군요. 탁트인 동의 바다와 함께 산책로도 아름답게 조성되어 있어 조용한 피서지로 아주 좋을 듯 합니다. 암석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곳은 수심도 낮은 자연적인 풀장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오는 가족 여행지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왼쪽에 소바위와 코끼리 바위가 마주보고 있네요. 아들 바위는 소원 바위라고도 불리는데 아들을 원하는 사람이 기도하여 아들을 낳았다는 전설이 있어 아들 바위로 불리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들 낳기를 기도하는 어머니의 조각상도 있네요. 이곳이 아들 바위인데요. 이날도 한 커플이 아들 바위의 길을 얻기 위해 계속해서 바위 위에 머무르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전반적인 느낌은 아담하면서도 이국적이고 평화로운 느낌이었습니다. 바로 인근의 주문진 해변으로 왔는데요. 주문진 해수욕장은 바닷물이 정말 깨끗하고 아름다운 빛깔로 반짝이고 있습니다. 해변의 모래는 깨끗하면서도 고운 형태입니다. 동해안은 해안선 전반에 걸쳐서 어디를 가더라도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각자 나름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어 발이 머무는 곳이 바로 휴양지입니다. 해수욕을 즐길 수 있는 여름뿐만 아니라 사계절 내내 언제 가더라도 시원한 바다와 함께 힐링과 평화로움을 즐길 수 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 드론을 띄우기가 곤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름다운 장면을 담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날려보았습니다.
계속되는 강풍경보음 때문에 가슴을 졸이면서 낮은 고도에서 짧게나마 날려보았네요. 하늘에서 너울대는 파도를 보니 뛰어들고 싶은 욕망이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곧 여름이 오면 이 해변에는 온갖 파라솔과 사람들로 가득 차겠지요. 주문진 해변 인근에 있는 남해항으로 왔습니다. 주문진은 강릉시이지만 남해항은 양양군에 속합니다. 남해항은 강원도의 3대 미항으로 불릴 정도로 아름다운 항구입니다. 전망대로 올라가 봅니다. 남해항에는 등대가 3개가 있는데 빨간 등대, 하얀 등대, 노란 등대가 있습니다. 빨간색 등대는 배가 항구로 들어올 때 항로 오른쪽에 장애물이 있으니 왼쪽으로 들어오라는 표시입니다. 남해항의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흰색 등대는 항로 왼쪽에 암초가 있으니 오른쪽으로 다니라는 의미입니다. 빨간 등대가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바다와 아치형의 다리를 보며 노란 등대로 걸어가 봅니다. 아름다운 아치형의 다리를 건너면 노란 등대가 멋지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노란 등대는 인근에 장애물이 있으니 주변 해상을 주의하라는 뜻입니다. 소형 선박이 다니는 간이 통로를 표시합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없지만 녹색 등대도 있는데요. 녹색 등대는 주변에 보이지 않는 암초 등이 있으니 조심하고 아예 근처에도 오지 말라는 표시입니다. 아담한 사이즈의 남해 삼리 해수욕장입니다. 남해항과 남해 삼리 해수욕장을 둘러봅니다.
여름 휴가철에도 많이 붐비지 않는 장소이니 조용한 휴가를 보내기 적당할 것 같습니다. 이곳은 또한 일출 명소로도 알려져 있으니 일출도 보면서요.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주는 주문진 해변 그리고 남해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